경험이 되는 거고요. 네. 또 이렇게 이기면서 자기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또 나중에 국가대표가 됐을 때 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은경 해설위원께서도 선수들 지도를 하고 계신데 이 양궁을 잘하는 선수들의 뭐 성격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어떻게 성격이 좀 만들어진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양궁을 하면서 뭐 집중력이라든가 뭐 차분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형성은 됩니다. 그렇지만 네. 본인의 어떤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들은 그 부분이 양궁에 적합한 그런 선수들이 좀 더 좋은 기량을 보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자, 이제 시상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지금 일단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의 숫자를 쭉 보면 어느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선수는 적습니다. 인원은 네. 한 2천 명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초등학교부터 일반부까지요. 지금 생활체육 쪽으로도 컴파운드 부분이라든가 양궁을 많이 이제 시작해서 인구가 많이 늘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계 양궁의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있는 한국인 거에 비해서는 네, 양궁의 인구는 좀 적은 편입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개인전 6개 부문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1위 전남도 전남체육고등학교 광수빈 앞으로 2위 광주광역시 광주체육고등학교 안산 3위 인천광역시. 자 지금 여자 고등부 선수들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시상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여자 고등부 시상식이 이어지겠습니다. 1위를 차지한 전남체육고등학교의 강수빈 선수고요. 광주체육고등학교의 안산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충남 양궁협회 회장님이 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메달부터 이제 부계고등학교의 김지수 선수, 인천을 대표했던 김지수 선수였습니다. 동메달. 자, 그리고 안산 선수고요. 6대4로 강수빈 선수에게 은메달. 안산 선수는 네. 그 고등부 여자 고등부 전국대회에서 계속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는 선수고요. 네. 네. 강수빈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남자 고등부 예선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은 자, 바로 이어지는 시상식. 남자 고등부 시상식입니다. 2위 충청북도 충북체육관학교 김길중 앞으로 3위 서울특별시 서울체육관학교 김강현 선수 앞으로 오늘 뭐 결승전 부분 가운데 처음으로 네. 펼쳐진 남자 네, 고등부 경기였는데요. 참 차분했던 네, 두 선수 김선호와 김필중 선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번 대회 지금 이제 개인전 경기를 마치고 나면 네, 네 바로 단체전 16강 뭐 고등대학 일반부 경기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수들이 경기를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또 이제 우수 선수들은 또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김강현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동메달이고요. 2위를 차지한 충북체육고등학교 김필중 그리고 금메달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선우 선수입니다. 김선호와 김필중 선수는 계속해서 이 각종 대회에서 지금 계속 우승과 준우승을 나눠 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이제 11월에 있는 대표 선발전에서 네. 또 이제 제야 선발전에 선발이 되고 내년에 이제 현 대표 선수들과 함께 국가대표 선발전을 할 선수들입니다. 대한민국 역사, 양국 역사를 보면 참 10대 소녀였던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딴 것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김순영 선수부터 시작해서 네. 84년도 서영순 선수부터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네. 네. 윤미진 선수 뭐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이관왕의 선수들이 많아서요. 네. 대학부 시상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메달을 차지한 순천대학교 전남을 대표하는 신하영 선수. 자 그리고 금메달입니다. 광주를 대표하는 광주여자대학교 정시우 선수입니다. 6대0 완승을 거뒀던 정시우 선수였고요. 남자대학부 시상식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여대호. 남자 대학교에서는 여대호 선수가 금메달, 그리고 강석 선수가 은메달. 네, 계명대학교 박성준 선수도 굉장히 우수한 선수입니다. 네. 3위 대관시 계명대학교 박성철. 박성철 선수고요. 3위 동메달입니다. 네, 계명대 3학년이고요. 네. 박성철 선수. 경기대학교 강석. 네, 경희대학교 1학년이죠. 네, 강석 선수. 1위 강호 한국체육대학교. 강석 선수와 여대호 선수도 슈도프까지 가는, 그렇죠. 네, 접전 끝에 네.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는데요. 네. 여대호 선수가 우승을 네. 차지했습니다. 한국체대 2학년인데 이제 네. 강원도 소속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여대호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한 남자 대학교 시상이었습니다. 여자 일반부 시상식 계속 이어집니다. 송지용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고 직접 좀 지도를 하고 계신 선수죠? 네. 네. 기보배 선수 그리고 이은경 현 국가대표 선수 그리고 네. 윤미진 선수에게 지면서 네 3위를 했습니다. 네, 송지훈 선수 동메달이고요. 윤미진 선수가 슈드프까지 가는 끝에 지금 윤미진 선수가 4세트에 나왔던 네, 그 실수가 좀 컸던 것 같고요. 네, 은메달. 너무 아쉽습니다. 위나연 선수 기회가 왔을 때도 놓치지 않았던 위나연 그렇죠, 선수 대단합니다. 네, 끝까지 집중을 한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슈드프 끝에 금메달 강원 대표 위나연 선수입니다. 남자 일반부 시상 네, 오늘 이제 개인 결승전 경기 마지막 시상입니다. 이승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바로 3위 이정강씨 국군체육대 박주영. 3위는 네, 역시 국군체육부대 네. 박주영 선수. 네, 국군체육부 소속이면서 네. 네, 인천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동메달과 은메달이 모두 국군체육부대 네, 소속의 선수들이에요. 박주영과 최건태. 자, 그리고 우승은 이승일 선수입니다. 부산 사상구청 소속입니다. 다음은 홍콩부 여성부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여섯 개 부분은 개인전에 대한 시상이 마무리가 됐고요. 뭐 계속 이어지는 컴파운드 부분 시상식이 있는데 예, 지금 예, 많은 팬들에게 알려진 이 종목의 이 분류 가운데 네.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리커브 종목이고요. 그렇죠. 네, 컴파운드는 좀 기계식 활이라고 생각하면 좀 될까요? 그렇죠. 네. 네. 그 날개 팁 부분에 도르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신 도르래다 보니까 활을 당겼을 때는 고무줄처럼 아주 약하고요. 또 손가락으로 쏘는 부분을 릴리셔를 사용하고 또 조준기가 굉장히 그 렌즈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정확도가 굉장히 좋은 그런 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컴파운드 부분은 지금 올림픽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은 돼 있지 않지만 네. 세계선수권 대회와 아시안게임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대회까지 정식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외국에 비해서 뒤늦게 시작은 되었지만 지금 벌써 세계 정상의 자리를 좀 차지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송윤수 선수가 개인전과 혼성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이제 컴파운드 부분도 이제 세계적으로 좀 확대가 되는 추세고요. 네. 네. 우리나라 선수들 역시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찌 보면 대한민국 양궁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참 많은 룰 변화가 좀 네. 많았었고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 변화에도 빠르게 우리 선수들 그리고 협회가 대처를 잘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경기를 위한 그런 어떤 준비의 부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히 잘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재미있는 이야기로 올림픽 뭐 본선 무대 갔을 때 올림픽 본선 무대가 이제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모임이 될 수도 있는 네. 네. 왜 아는 지도자들이 또 외국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한국 지도자들이 파견 나가서 그 국가가 또 거의 뭐 4강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